안녕 친구들, 이번에 내가 소개해줄 책은 바로 안녕 난 개미야라는 책이야.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주로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막 개미 실수로 밟고 그러잖아. 그리고 막 개미가 뭐 그냥 뭐 길을 걸을 때 많이 보이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곤충이 개미하고 뭐 모기가 아닐까 싶어. 그래서 이 책은 너네가 그 개미라는 친구에 대해, 그리고 그 곤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는 책이야. 이제 우리도 먹고 뭐 자고 뭐 살고 이렇게 하잖아. 우리 삶이 있잖아. 근데 그 삶을 개미의 삶을 우리가 배워보는 거야. 개미는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, 개미 집은 어떻게 생겼고, 뭐 옷은 입는지, 아니면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,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야.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좀 약간 처음 읽으면 조금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어. 왜냐하면 개미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만 나오기 때문에, 그리고 개미에 대한 과학적인 특징 같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, 읽다 보면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. 그럼 읽다 보면 굉장히 이게 재밌는 책이라는 걸알수 있어.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나쳤던 그런 개미라는 그런 곤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런 곤충들은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, 또 개미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. 그래서 나중에 뭐더 이것을 읽고 뭐 개미에 대해 관심이 생겨가지고 뭐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서,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가서 더 공부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책 읽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야. 평소에는 뭐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든 배우게 되는 거야. 그럼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개미에 대해 더 탐구하고, 한번 개미에 대해 한번 생각을 더 해보면 좋겠어. 그리고 내가 올린 워크시트 주는 거꼭 잊지 말고. 그럼 안녕.